제가 이틀 뒤에 한국에 가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것저것 사야 될 것을 한번 사보려고요. 뭔가 할머니가 좀 좋아하실 것 같은 냅킨. 올리버 보너스 가네길 하늘이 너무 예뻐요. 스카프인데 엄청 부드러워, 주름 때문에. 그거? 이것도 예쁘다. 이거 무조건 할머니 스타일. 좋아하실까? 엄청. 이런 거 너무 예뻐. 이것도 진짜 예뻐요. 예쁜 게 너무 많다. 저 진짜 귀여워요. 피자 같아. 화장실 문처럼 열고 닫는 거. 어, 너무 예쁜데? 이렇게 해서 딱 세워놓고. 완전 예쁜데? 이걸로 살까?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. 그래. 포장할 포장지도 샀답니다. 짜잔. 짜뽕. 오늘의 우리. 우섭이는 제 옷을 훔쳐 입었습니다. 저희는 또 친구들 선물을 사러 러시에 갈 겁니다. 여기 엄청 귀여운 비누들로 좀 사갈까 싶어요. 리미티드 에디션 위주로? 일단 이 돼지가 귀여워서 하나 가져가려고요. 자, 이겼나? 됐어. 땡겨. 이 락스터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. 귀엽죠? 락스터? 슬피? 응. 그래. 마지막으로 저 레인보우를 하나 가져가겠습니다. 예쁘다. 예전. 이거 러쉬 비누 가져가다가 혹시라도 뭉개질까봐 통 안에 예쁘게 넣고 있어요. 자, 이제 짐을 싸볼 건데요. 이번에는 목표가 최대한 비어있는 상태로 가져가서 한국 가서 꽉 채워오는 게 목표예요. 그래서 옷도 진짜 최소한으로 챙기려고 해요. 이렇게 맨투맨 세 벌을 가져가서 계속 돌리게 볼 거예요. 사실 한국 집에 또 옷이 있으니까. 수업이가 엄청 예쁘게 포장을 했답니다. 네, 내가 다시 해야겠어. 이거 여기 넣고. 아, 왜? 내가 알아서 해볼게. 손대지 마, 내 거야. 이거는 깨질 수도 있으니까 옷에 싸. 왜 자꾸 웃어? 아, 진짜 귀여워. 웃지 마라. 나 혼자 알아서 할게. 이렇게 싸면 되잖아. 아니다, 내 방법을 바꿔야겠어. 김우성이 자꾸 웃어서. 아, 짜증나. 아, 왜 자꾸 웃어. 결국은 내가 처음 봐야 되는데. 네. 아, 그럼 그래. 그래? 그래. 러쉬 운동복 위아래 두 벌씩 챙겨줍니다. 이거 양말이랑 기타 등등. 과자 선물. 그걸 어떻게 하면 안 부수고 가져갈 수 있지? 티! 과자도 하나 가져가려고요. 이거 공간이 완전 딱 맞아요. 저번에 아이패드가 안 들어가는 작은 가방을 챙겼더니 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아이패드가 딱 들어가는 큰 가방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. 이북 리더기. 보조 배터리. 보조 배터리 충전해놔야겠다. 이렇게 놓고 근데 큰 가방 짐은 다 썼어요. 아, 예쁘다. 됐다. 됐다? 응. 집에 있다가 심심해져가지고 차를 마시러 왔어요. 여기 핫초코 시켰는데 되게 맛있어요.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놀기로 했어. 어떻게 보여? 왜 이렇게 얼굴을 잔뜩 쨍그리고 보고 있어? 가자! 이거 봐야겠네. 이게 넣고 이게 넣어요.
안 될 때 당황하지 말고 데스크로 가면 됩니다. 전쟁이 없으면 심심해. 할 수 있다. 그래, 좀 보고 싶을 것 같아. 앉아서도 잘하네. 마지막 같이 먹는 밥. 네로에서 뭘 좀 먹으려고요. 이게 광고하던 거네. 아, 여기 앞에서? 일단 이걸 샀어. 대박. 짠. 아, 얘를 한국에 어떻게 보내냐. 진짜 망했다. 뭐야, 근데 진짜 안 열려. 이거 한국에... 내 의상이 아니고 너도 해봐. 안 될 걸? 못 보낼 것 같아. 나 너도 못 열어. 어? 대단하다. 분명히 안 열렸는데. 카페 중에는 카페 네로가 제일 좋아. 진짜. 그럼 카페 네로 라떼는 같이 로스트를 할 거냐고 물어봐. 그럼 무조건 한다고 하면. 맛있겠다. 이게 새로 나온 메뉴라고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. 맛있다. 엄청 맛있네. 브리앤 베이크 컴퍼니.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나.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. 어떡하냐. 잘 있어. 잘 있을게. 엄마 갔다 올게. 잘가 직전이에요. 너도 잘 있어. 밥 잘 챙겨 먹고 있어.